산타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 니콜라스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안녕하세요. 복지국가 북유럽에서 태어난 루돌프입니다. 친구 이상을 넘어선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에. 근데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되나요? 그 한국에서는 그 채찍질하고 그 최저임금 안 맞춰주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? 그러면 친구 맞아요. 오 마이 프렌드. 저도 어떻게 보여? 잠깐 벗어. 아, 몇백 년째 이걸 얘기를 안 해줬다고요? 안 물어봤잖아. 이렇게 먹는데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. 아니 잘 뜯어 먹더만. 아니, 이렇게 풀 잘 뜯었는데 나는 아 그냥 저렇게 먹나 보다 했지 뭐. 이게 그 닭다리라는 건가요? 맑게 사슴아. 순먹이요. 아, 아니 몇백 년째 사슴이. 그러니까 제가 한 4달러를 받으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이게 5천 원 정도 되나요? 사슴아. 순록이요. 순록아. 그래도 밥값 정도는 벌잖아. 와. 세상 물정 모르는 거 보세요 이거. 요즘 밥값이 얼마인지 아세요? 이게 나 때는 한 2천 원, 3천 원 했으니까 지금은 한 5천 원 될 거라고 봅니다. 할아버지, 요새 국밥집을 들어가도요, 국밥 한 그릇에 7, 8천 원이에요, 진짜로. 모르죠? 아니, 모른다니까? 근데 이게 밥값뿐만 아니라 월세 40만 원에, 통신비 10만 원에, 교통비는 없습니다. 제가 날라다니니까.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돼요. 학자금 대출. 하, 이게 진짜 사람 피를, 순록피를 엄청 많이 거든요. 아, 진짜. 할아버지, 학자금 대출 받아보셨어요? 안 받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. 이게 진짜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. 저는 중졸입니다. 아, 죄송해요, 할아버지. 아니, 괜찮아요. 우리 때는 중졸, 초졸 이런 거 상관없이 취직 잘하고 돈 잘 벌어서 가족들 부양하면서 잘 살았습니다. 아, 맨날 나 때는. 아, 옛날 얘기 좀 그만해요. 맨날 나 때는? 아. 나 때는? 밥값이? 나 때는? 아니, 할아버지 때, 그 할아버지 때 우리 때로 생각해 주셔야죠. 야, 너도 그 말 좀 하고 이해 좀 해줘라. 어? 우리 일이 돈 벌려고 하는 일이니? 어? 아이들한테 선물 주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이지. 아니, 그니까, 저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.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쁨 주고 희망 주고 사랑 주는 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. 아니, 근데 최저시급은 맞춰주셔야죠. 그 요새 주 52시간 근무제 있잖아요. 우리 회사도 그거 도입해요. 아유, 이게 말도 안 됩니다. 세계 한 바퀴 돌면서 선물 어떻게 나눠줍니까? 8시간이면은 저기 지구 한 바퀴 돌다가 인도 쪽에서 퇴근해야 돼요. 돌프야. 네? 조금만 이해를 해줘. 내가 내년에 콜라 광고를 올릴 테니까 월급 올려줄게. 그때 되면 올려줄게. 잠깐만요. 할아버지, 콜라 광고비 안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추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야자는 또 처음 먹어봐. 천천히 마. 아, 시작한가? 겨울에만 일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? 겨울에만 일한다고 해서 기본 그거를 안 챙겨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생각 아닌가? 연예인병은 너가 제일 심하잖아. 맨날 사진 찍을 때 순록들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너 혼자 그거는 내가 좀 서운한 게 우리 기업 이미지잖아. 아니지, 순록들도 이건 할 수 있어,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. 야, 정도는. 보니까 너네 발로 이렇게 하고 있더만.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만 생각을 했지 가까이에 있는 우리 루돌프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뭔가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내가 맨날 너한테 업히기만 하고 업어준 적이 없는 것 같다. 오늘 내가 너 업고 집에 간다. 업혀! 진짜요? 그래! 후회하지 마세요. 풀한 게 다 푸는 거야. 오케이, 좋아. 알겠어. 이리야!